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카메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알파 6000 두대 사보고 그리고 넥스5T 두 개, 그리고 넥스5 제일 초기형 이거 두개 사보고 뭐 팔고 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물론 당근하고 거의 당근에서 샀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당근하고 SLR 클럽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OD, 예, OD도 SLR 클럽, 50D 이것도 당근에서 샀었고 여기 보시면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올림푸스 EP1이죠. 말 그대로 올림푸스 펜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거랑 뭐 삼식이? 삼식이 맞나요? 예, 삼식이 이 녀석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삼식이 뭐 이거 하고 사가지고 좀 써봤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은 알파 6000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자, 봅시다. 이 정도에 놓고 볼까요? 네. 알파 6000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내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식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알파 5000하고 이게 알파 6000하고 크기 차이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뭐 번들 렌즈 색깔이 틀리지 뭐별 다른 거 없고. 일단 보시면 이거 알파 5000 이거 넥스5T인데 알파 5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180도 틸트인가요? 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셀카에는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6000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6400만 이게 되고 이 90도 필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기계적인 성능이나 사진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알파 6000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뭐 캐논 OD 마크 2까지 쓰다가 제가 이제 미러 뭡니까 사진 생활 접었었거든요. 접었다기보다는 애기 낳으면서 거의 포기했었죠. 거의 이제 뭡니까 이거 아이폰 6S 이걸로 거의 한 5, 6년 찍다가 요즘 이게 너무 후져지니까 이제 폰도 10S로 바꿨죠. 지금 찍는 건 이제 아이폰 10S입니다. 마이크 뭐 연결했지만은 목소리 잘 들려야 될 텐데 아무튼 예 알파 6000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미러리스 좋다 그래가지고 알파 6000을 사람들이 극찬을 해서 결국은 6000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었죠. 다만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L렌즈들 그러니까 캐논이 뭐 구형이긴 해도 2870이면 이제 캐논의 조리개 2.8 고정 렌즈하고 그리고 뭐 이제 단렌즈 50mm 1.4렌즈 이게 거의 주력이었거든요. 제가 50mm 1.4렌즈입니다. 50mm 캐논 50mm 1.4렌즈 이거 두 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자체 이것만 샀을 때는 렌즈가 좀 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렌즈 조리개 값으로는 제가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동영상 찍을 때는 전천으로 사용할 때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이 자체가 이걸로도 제가 좀 꽤나 예쁘게 많이 좀 찍어보긴 했는데 뭐 이걸로도 한계가 있죠. 그래도 렌즈를 교환식으로 쓰는 이제 뭡니까 이게 미러리스 렌즈 교환식 이제 카메라인데 아쉽게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렌즈 이제 따로 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거 뭡니까 삼순이 잠깐 사가지고 써봤어요. 중고로 9만 원, 10만 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리개 1.4짜리입니까? 조리개 안 적혀있네. 어디 적혀있나요? 여기 적혀있네요. 자, 30mm 조리개 1.4 DCDN 이게 이제 삼식이 꽤나 좋습니다. 물론 이게 크기가 이제 소니 35mm가 있어요. 1.8 렌즈인가요, 걔가? 조리개 값이 떨어질 텐데 아마 예 하여튼 1.4기 때문에 얘가 성능이 이제 조리개 값 자체로는 뭐 좋은데 아무튼 이거가 크기가 조금 긴 편이고 물론 이게 작긴 작지만 예, 조금 긴 편이고 소니 거 대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진 자체는 되게 잘 나왔는데 약간 좀 모양이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 녀석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물론 둘 다. 당근에서 적당히 좀 싸게 구입을 했고 일단 알파 6000을 보시면 이 녀석이 아마 초당 몇 원사더라? 연사가 그렇죠 11연사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저 그래도 좀 빠른
캐논 이제 30D, 40D부터 이게 연사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캐논 봅시다. 얘를 캐논 50D 한번 봅시다. 렌즈가 없다고 이 선택이 안 되네. 끼고 하죠, 뭐. 포커스는 필요 없네요. 아, 이거 자, 됐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몇 연사? 이게 5.5연사예요. 맞죠? 이것도 꽤나 빠른 편이거든요. 이제 미러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1D X 마크 3 같은 경우, 1D X 같은 경우도 아마 14연사까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바꿨을 때, 예, 미러리스 특성상 부팅 시간이 좀 걸리죠. 하이로 잡혀 있네요. 자, 한번 찍어보자. 자, 이게 센서 크기입니다. 1.5 크롭이고, 자, 크롭 바디죠. 자, 이게 11연사입니다. 속도, 초점, 모든 게 대단히,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이 기본 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 파워 줌이라 그러죠. 전동 줌. 이게 이제 넥스 5R부터인가 M부터인가 이게 나왔었는데, 초기형 넥스는 E렌즈가 들어 있었어요. 뭐 성능 차이가 이게 18에서 5, 똑같이 18, 아 16에서 50이고, 얘는 18에서 55네요. 약간 커버하는 그 화각대가 약간 틀리긴 한데,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식이었죠, 이렇게. 물론 얘도 튀어나오지만은 이게 크기 차이가, 그냥 보세요. 이 정도면 많이 나죠, 딱 봐도. 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껐을 때, 자, 이제 완전히 껐을 때 크기 차이죠. 장난 아니죠.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기본 번들 렌즈이면서 얘는 이제 팬케이크 렌즈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구형 넥스에 비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연사속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저 듀얼 픽셀 AF인가요? 하이브리드. 아무튼 예, 이 이제 초점 성능이 워낙에 좋아져서 초점 잡는 속도가 거의 뭐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퍼포먼스도, 크기도, 무게도, 퍼포먼스도 대단히 좋죠. 이 누르는 대로 속도를 잡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시그마 렌즈를 꽂았을 때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장형 필러 시리즈를 따로 꽂게 되어 있었었는데, 알파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알파 5000도 아마 내장 플래시가 들어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뭡니까? 핫슈가 있으면서 외장 플래시를 쓸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플래시 버튼 있죠?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고정식이 아니고 위로 돌려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천장 바운스도 때릴 수 있게.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천장 바운스 칠때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을 이래가지고 90도 각도로 이렇게 자 비춘 다음에 사진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사진 색깔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냥 발광 없이, 잠깐만, 이게 발광 없이, 이게 카드가 지금 없군요. 자, 이 정도 나오죠? 자, 여기서, 자, 직광을 때리면, 자, 이상하게 동굴 현상 살짝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천장 바운스를 한번 칩니다. 자, 천장 바운스, 예스. 좀 밝은, 그림자가 좀 옅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예, 이게 있고, 여기 뷰파인더가 들어갔죠? 여기 옛날 녀석들은 없었어요. 알파 5000 시리즈도 없죠. 예, 알파 5000 시리즈도 없고, 알파 6000대에만 이 뷰판더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대면 꺼지고, 예, 눈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제 본체 꺼지는데, 아무튼 이게 화소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EVF가. 그렇지만 이걸로도, 그러니까 대낮에 이 뷰파인더 이것만으로는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눈을 갖다 대고 이걸로 보고 찍는 게
참 좋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예. 본드 렌즈는 뭐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렇고. 그립감 같은 경우도 크기가 조금 있는 관계로 손가락이 완전히 놀진 않아요. 좀 약간 괜찮은 편이고 무게 괜찮고 단점으로 치면 6000 시리즈 중에는 얘가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거에 비해서 물건이 이제 가볍다는 장점이 또 생기긴 하죠. 뭐 그렇지만은 좀 견고한 면에서 그리고 방습이 아마 안될 거예요. 얘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외장 포트 같은 경우에는 본체 충전이 돼요. 얘를 사면 외장 충전기가 따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어댑터를 제공하거든요. 거기서 표준 5핀, 예, 표준 5핀 단자 꽂아가지고 마이크로 5핀 단자를 꽂아서 충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CH 버튼 보이거든요. 차지. 여기 노란 불이 들어오죠. 꽂으면. 그리고 HDMI 출력, 그러니까 화면 출력하고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찍는 데몇번 써봤는데 아쉽게도 뭐 나쁘진 않은데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예, 그게 단점입니다.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여기 마이크가 여기 점으로 두 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고 예. 가볍고 연사 속도 빠르고 초점 성능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진 결과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도 현역급으로 그대로 쓸수 있고 뭐 새거 해봤자 아마 45만 원? 뭐그 정도 할 겁니다. 렌즈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고 중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블랙에 거의 새거인데다가 컷수가 8천 컷이에요. 8천 컷. 만 컷도 안 되는데 35에 팔았습니다. 네. 뭐 배송비는 제가 내드려야죠. 아무튼 이거 보내는데 일단 이거를 리뷰를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이 뭐 있나요? 2400만 화소에다가 뭐 11프레임 되고 그리고 저것도 돼요. 저거. 여기 휴대폰을 갖다 대면 휴대폰으로 서로 저걸 보낼 수 있다는 거. 네, 데이터 줄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하여튼 됩니다. 예. 뷰파인더. 전기 뷰파인더 들어있고. 뭐, 여기는. 예. 아무튼 소니 알파 6000이었습니다.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DSLR로 다시 좀 넘어가서, 예, 새로운 카메라 오면 아마 언박싱을 아마 할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서 사용을 할 건데 알파 6000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미러리스의 최고 장점이 이제 미러가 없기 때문에 플랜지백 이 렌즈하고 센서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미러가 말 그대로 여기 미러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은 렌즈하고 이 거리가 멀고 얘는 가깝고 이렇거든요. 이 정도 얘는 한이 정도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이제 이중 교배란 걸할수 있어요. 이제 다른 영상으로 한번더 찍을 건데 이 녀석을 이중 교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옛날 렌즈 이게 쌉니다 이거. 근데 이게 조리개 값이 소니 정품 소니 이제 소니 렌즈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지백을 쓸수 있게 이런 그냥 링이에요. 이런 걸 끼워가지고 이게 연결하고 소니 자, 올림푸스 OM, 예, 올림푸스 넥스죠. 넥스가 이제 소니 E마운트인데, 여기 이렇게 꽂으면 또 돼요. 그리고 설정에서, 휴대폰 자체 설정에서, 렌즈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렌즈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켜볼까요? 예. 그리고, 초점 도우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돌리면, 초점이 맞은 부분을 새빨갛게 표현해 줘요. 여기 보이시죠? 새빨개지는 거. 여기 새빨갛게 보이십니까? 여기 새빨개지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알파 6000은 이중 교배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리개 1.4짜리 50mm 렌즈를 뭐 컨버터 한뭐만원 그리고 요 렌즈 한 5만 원 정도. 예. 거기에 이거 1.4짜리 조리개에 50mm 렌즈 사려면 소니 걸로 뭐 이건 수동이긴 하지만 수동으로 써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죠. 한 50만 원 넘어갈 텐데.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쓸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캐논 마운트도 해 가지고 얘도 끼워 본적 있어요. 그럼 대포가 돼 버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소니 알파 6000이었고요. 간단히 리뷰 좀 넘어갔습니다. 뭐 동영상 기능, 초점 성능, 뭐 연사 속도 빠질 게 하나 없고 뭐 크롭바디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이 가격에 이 물건 흔하지 않죠.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소니 렌즈가 조금 비싸서, 소니 크롬 렌즈가 좀 비싸서. 그래서 이제 이종교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뭐 배경 날림 같은 거, 낮은 조리개로 쓸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50mm 1.4렌즈 옛날 거, 이런 거 구해가지고 컨버터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50mm 환상각 치면 75mm 정도 되죠. 이제 인물용 여친 렌즈가 되는 겁니다. 옛날 올드틱한 그런 그림도 한번 뽑아주고. 예, 황군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